2012년 배우로서는 조금 늦은 20대 중반의 나이로 데뷔한 윤균상 씨.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힘든 점도 많았다고 하는데요.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이 일은 특별한 목표를 두고 가지 않잖아요.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고 특정 회사를 정해놓고 취직하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라서 특별히 목표를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깜깜하고 막막함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, 그 전까지. 하지만 남들보다 더 큰 불안감이 오히려 연기하는 데 힘이 되어주는 또 다른 원동력이라고 합니다. 무슨 역할을 맡으면 부담감이 커요. 근데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. 그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 부담감을 이기려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고 공부하거든요. 그래서 참 좋게 받아들이려고 많이 애쓰는 편이에요. 이제 또다시 새로운 시작점에 선 배우 윤균상 씨. 앞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나요? 제가 박해일 선배님을 되게 좋아해요. 되게 좋아하는데 박해일 선배님 작품에 연애의 목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, 28, 29 그때 찍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거 보면서 저는 아니 저 선배님은 내 나이 때 저런 연기를 했구나. 확 왔었어요. 참 연기를 잘하는 배우야.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뭔가 작품을 봤을 때, 제가 나오는 작품을 봤을 때 기억에 남는 배우야. 했으면 좋겠어요. 기억에 남는 배우라는 첫 번째 목표를 이룬 윤균상 씨. 다음 작품에서도 긴 여운을 남기는 깊이 있는 배우가 되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.